파업 소식에 열차 지연을 예상해 오늘 출근을 서두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침 출근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열차 운행이 줄어든 퇴근길은 혼잡했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혼잡한 출근길로 악명 높은 신도림역.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소식에 평소보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대는 파업 시작 전이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조금 더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지연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껴요. 9시 전이라 그런지. 문제는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운행 간격은 적게는 2분에서 많게는 10분 넘게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인천행 오고 천안행 오고 인천행 오고 이렇게 바로 오는데 천안 천안 오고 인천 나중에 오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이 다니는 서울시청역 승강장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내리고 타는 승객들이 섞이며 현장에선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몸도 우겨넣어 보지만 끝내 탑승하지 못한 시민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너무 지금 시간도 길고요. 정차 시간이 길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불편하죠. 서울교통공사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하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1, 3, 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코레일도 열차를 증차했고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습니다. 노조 파업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